네, 상방송 오늘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알록달록 단풍까지 딱 요맘때가 가을 즐기기 참 좋죠. 아, 예쁘네요. 그렇죠. 빨갛게 노랗게 물든 국화꽃이 나들이객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사진 선매경에 빠진 주부들.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데요. 스마일. 너무 향기롭고 그윽하네요. 아름다워요. 국화향기 너무 어떤가요? 늦가을에 네. 국화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꽃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국화 같은 거, 이거 국화차 같은 거 많이 해 먹잖아요. 타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마시긴 하죠. 두통에도 좋고, 네, 피도 맑아지고. 따뜻한 물과 만나 국화꽃잎이 고개를 살짝 드는 순간 향긋한 국화차 한 모금에 코가 즐겁고 입이 행복해집니다.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차 마시러 왔는데요. 진하게 나네요. 꽃 구경에는 역시 맛있는 식사가 필수겠죠. 커피빔밥 나왔습니다. 비빔밥에도 꽃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오색 빛깔 꽃비빔밥이 등장했는데 식욕을 마구마구 자극합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일단 사진부터 찰까? 오, 예쁘고 먹기가 아까울 정도. 하지만 먹어야겠죠. 쓱싹쓱싹 비벼서 엄마 한 입, 딸은 더 크게 한 입. 맛이 어때요? 꽃송이가 입안에 닿는 촉감이 너무 맞아, 좋아요. 입안에서 향기가 퍼지면서 부드러운 느낌. 토끼가 된 느낌. 토끼가 된 느낌? 토끼처럼 드십니다. 탄압을 떨어뜨려주고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꽃의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꽃을 압착해서 만든 악세사리라고 하는데요. 꽃을 귀에 걸어본 느낌 어떠세요? 시장을 하니까 좀 기분이 업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꽃을 바르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꽃으로 피부 관리하고 있다는 함영주 조광희 부부를 만났습니다. 꽃을 키우면서 알콩달콩 신혼처럼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 갖고 피곤도 풀리고 얼굴도 예뻐지고 어디 한번. 아야. 먹는 모습도 예쁘네. 예. 설정 아닙니다. 네, 부부가 요즘 수시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요. 손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뭘 그리 바르세요? 카렌듈라 꽃하고 호호바 오일 두 가지만. 겨울 되면 굉장히 건조하지요, 몸들이. 그럴 때에 몸에 골고루 바르면 굉장히 보습력이 뛰어나요. 네, 바싹 말린 꽃잎을 병에 담고 포도씨유 내지는 카놀라유 같은 천연 오일을 부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숙성시키면 라워 오일이 완성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보습, 탄력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려 오렌지의 20배, 레몬의 60배에 달할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예쁜 가을꽃 구경하시면서 마시고 먹고 바르고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사위 왔다고 씨암탉 잡으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린가? 몽현 씨랑 맞벌이 하면서 방 한 칸 얻을 때까지 처가살이 좀 해야죠, 뭐. 아니, 네. 뭘 해서 맞벌이를 해? 100년 손님이던 사위가 이젠 처가살이를 자처합니다. 들어봤어. 이제 한 집에 살면 더 왔을 텐데 당신이 얘기 좀 해. 일일이 곧 깎게 들으면 한 집 못 살아. 처가살이 하면서 별걸 다 따죠. 네, 이렇게 여기도 원치 않은 처가살이를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송영 씨도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 씨도 연예계에 처가살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왠지 불편할 것만 같은 처가살이. 아들, 딸 둔 우리 주부들의 의견 어떨까요? 물어봤습니다. 집에 오는 것보다 처가에 더 잘하기를 바래요. 근데 그런 아드님이 이제 어머니 저 처가살이 하겠습니다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어머니 속마음 느끼셨어요? 눈치 봐, 얼른 헐렁 벗지도 못할 것이고. 싫어요. 왜 헐렁 벗어요? 조금만 벗으면. 벗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장모님 눈치 제대로 보는 사위 여기 또 있습니다. 삼촌이에요? 야옹. 아, 어떻게 너무 안쓰러워. 엄마들이 알면 피눈물을 흘리죠. 네,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힘듭니다.
또 어쩌다 만나야 서로 할 얘기가 있고 그렇지. 계속 만나면 가족만큼 편안할 것 같지 않아. 집 문제도 잠깐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씻을 때? 집에서 처럼 이렇게 벗고 있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주시는 못한 남자는 일만 벌 아니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나? 네, 장모님의 무서운 잔소리 시작되죠. 구수방 자네야? 채영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어? 윤진혁 장모님! 사랑한다. 이렇게 장모님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위도 있습니다. 장모한테도 사근사근하니 장모님, 장모님하고 좀 애교도 좀 부리는.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주면 더 사랑받지요. 그렇죠. 여기 장모 사랑 듬뿍 받고 있는 사위도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화기애애합니다. 아들한테도 안겨주는 과일 먹이기. 사위한테 제대로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하죠. 제가 좀 민폐가 되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솔직히 저한테 아들처럼 진짜 잘해주셔요. 친절히 잘해주고 가끔 음식점 가서 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용돈 봐주고. 자, 얘기하는데 이때 장난스러운 표정에 애교 만점 큰 사위 나타납니다. 오자마자 장모님께 찐한 포옹 날려주시는데요. 안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를 생각하니까 더 정이 가고 서운했던 거는 먹을 게 많이 안 나올 때. 장모님한테 바치는 노래. 네, 네. 장모님은 나의 태양. 네, 네, 네. 사위의 러브송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웃음이 끊이지. 네, 사위들 덕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빈자리를 느낄 틈이 없으시대요. 큰 사이, 뭐 둘째, 셋째 사이 다 사랑하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사위가 아들 되기 어렵지 않아요. 사랑 주고 사랑받는 비법 기억하세요. 네,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오전이었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합니다. 행복한 집이 억울한 집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이들이 막고 싶었던 것은 마침 아파트로 진입하려고 하는 한 대의 이사 차량이었습니다. 이들이 막는 이유 대체 뭘까요? 아, 본인들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밀어붙이는 건 뭐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이유는 바로 할인 분양 때문이었습니다. 할인 분양을 받는 세대 이사를 기존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계약할 때 60% 이상을 다 얘기했었어요. 분양 됐었다고. 입주민들 다 해보면 4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 가까운 세대가 다 할인 분양이라는 건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철조망이 보입니다. 기존 입주자들이 재산권 보호의 명목으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할인 분양을 받기 위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양 계약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오로지 동영상만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3억 4,900, 3억 4,500. 비싸게 건 내가 마음 아픈 건 이해하지만 회사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할인 분양을 받는 입주 예정자들도 걱정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원전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고요. 분명히 제가 그 입장이 됐어도 억울하고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싸게 팔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좀 싸게 샀다는 이만으로 차별받는다면 그게 좀 억울하죠. 앞으로 다가온 이사 걱정에 시름덜 날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 그들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해결할 당사자는 건설사나 시행사지 신규 분양자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이웃분들이랑 같이 다 웃고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기존 입주자들도 매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경기하는 대상은 새 입주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시면 저희도 환영하고 나중에 같이 좋은 이웃이 될 거예요. 이 사태만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근데 그러기 위해 빨리 우리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도 들어줘야 되고.
자, 그렇다면 기존 입주자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서 건설사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주자분들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미분양을 계속 안고 갈 수도 없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그야말로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에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단지 정상화가 그 상호간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은 무려 6만 8천여 채가 넘습니다. 할인 분양을 둘러싼 갈등,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같은 시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황이 변한 부분들을 기존의 수분양자들은 일정 부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뭔가 성의 있는 태도를 시공사들은 보일 필요는 있겠다. 반나절에 걸친 대치 상황에서 다행히도 물리적 충돌 없이 이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자와 또 새 입주자 모두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